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 3월에 우리가 크라우드를 하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을 처음 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뵀던 얼굴들도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일본 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다 18, 19살이었고, 다 C플러스를 받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소화된 버전을 통해서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면 안 되니까요. 이 종이를 들고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줌을 통해서 봤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리더의 강력한 기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죠. 가끔 우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운 이유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디어를 취해서 틀에 박힌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외로움이 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엔도텍에 있는 많은 머리 좋은 재미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지난 1,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 실현화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저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엔도텍. 네, 이제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지난 8개월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엔도텍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저희는 굉장히 수익이 높은 그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다른 그 비즈니스 파트너분들 덕분에 1,400만 달러 이상의 에비타를 만들어내고 2021년 예상하는 ARR 연간 반복 매출이 1억 이상입니다. 1억 달러 이상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저희 월간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10억 달러 이상의 월간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 전략에 따른 총 자산 보시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숫자는 지금 저희에게 연결이 된 고객 계좌 숫자인데요. 그총 계좌 수가 15만 5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약속을 했던 기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모두 그 가치, 그 밸류에이션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로지컬한 그 논리적인 평가 기업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 혹시 수익 평가하는 곳들 중에서 뭐 로지컬한 그 기업들 알고 계신가요? 네, 20에서 40%죠. 이 정도로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라면
네, 훨씬 더 좋은 그 위에 상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1월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1년 전에 이렇게 8개월 만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저희가 그 투자 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낸 분류인데요. 그것은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카테고리인데, 그것은 저희 2021년에 고객에게 발생한 수익이 지난 8개월 동안 6천만 달러 이상으로 넘었다는 것입니다. 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 만에 수익이 6천만 달러 이상으로 돌파했습니다. 엔도텍과 함께 여러분들께 부를 만들어준 것이죠. 네, 큰 거물들이 아니라 뭐 100달러 또는 그 정도의 돈을 기여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커다란 달성을,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을 6천만 달러 이상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몇 주간 살펴보면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죠. 파이낸스 분야에 있어서 BFO, 획기적인 재정적 기회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그 서로 동료죠. 그 많은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와서 뭘할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내 돈을 어디에다 넣어야 수익을 거둘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 네, 그랬을 때 사실 그 돈과 관련된 것은 좀 낭비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돈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실패에 대한 그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왜 실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전에 예전에는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8개월 만에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BFO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는 건 뭘까요? 당연히 수익이겠죠? 네,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여러분들 5%를 받는다면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다지 관심이 안 생기죠. 뭐, 5% 정도면 그냥 뭐 예금을 해도 되니까요. 뭐, 그냥 예금을 안전하게 해두면 뭐, 3%도 괜찮죠. 하지만, 획기적인, 뭔가 돌파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100? 100 플러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0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100%를 벌고 싶어. 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야. 세상에게 100% 수익을 줘라고 여러분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그 BFO에 관련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재정적 기회인데요. 그러면 그 고기회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진실, 거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회 투자라는 것은 네, 고수익, 고리스크, 그 위험성, 고위험성 없이는 사실 고수익은 없죠. 여러분들 모두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위험, 고수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들이 단기 투자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간 그 투자 자체도 1년으로 하는 투자도 1년 후에는 더클 거야. 1년 후에는 수익이 더클 거야. 하는 그 시간의 속성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곧 확률이니까요. 네, 무언가를
적은 수익보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을 더 오래 두면 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고 기회라는 것은 이런 삼각형의 모형을 띈다는 것입니다. 네. 고위험성과 고수익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선만,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저희가 지속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가능성, 그 확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사실 이 가능성이 확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그 가능성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 0%의 확률, 다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잘 알고 있죠. 100%는 분명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뭐 동전을 던져보면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50%의 확률도 있고요. 이런 모든 수치들은 저희에게 우리가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하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과학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높은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한 툴이 도구가 필요하죠. 과학자도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확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속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When we're looking at the best in the 네, world,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investment opportunities. 그 최고의 그 투자 기회 얘들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는 사실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 20%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었죠. 그것은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1,000를 그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는 얼마를 벗게 될까요? 네, 제가 그 스스로 이제 계산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그 세금 계산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20%의 주식 수익이 있으면 뭐 이제 그뭐 서로 그 국가별로 세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 2.9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구나라는 그 평균적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10년 내에 뭐 $1,000를 넣었을 때 2.9배의 수익.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10년을 투자하면 2.9%, 2.9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게 제일 좋은 투자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제게 질문해도 저는 사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만 버는 정도랄까? 뭐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돈은 벌수 있어도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전혀 아니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402였습니다. 402,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월급의 반 정도 같은 경우는 뭐 30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저축을 하고 뭐 다른 정도는 이제 가족을 위해 쓰기도 하겠죠. 그랬을 때$1,000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정말 중대한 투자가 될수 있는 것은 402배입니다.
네, 리스크 캐피털. 네, 여러분들 사실 투자는 그 위험 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네, 위험 자산이 무엇이냐는 나중에 제가 추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영상을 꼭 한 번씩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뭐 데이지나 이제 엔토텍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을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투자는 꼭 위험 자산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든 뭐 결국 썼을 돈, 뭐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연금에서 꺼내 써도 안 되고, 뭐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써서도 안 됩니다. 뭐 휴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축하셨던 돈도 절대 희생하지 마십시오. 리스크 자본, 그 위험 자본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1,000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수치, 여러분들이 뭐 억만장자,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자금, 10년 내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40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02배의 그 수익을 거두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획기적인 재정적 기회, BFO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1,000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이죠. 돈을 투자해 두고 세상에 기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가 수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여기서 고기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뭐 잠정적인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고기에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랬을 때 BFO, 바로 획기적인 그 재정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은 여러분의 고기회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실제로 그 고기회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그 뉴스로 볼 수 있어도 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실 확신을 갖기 힘든 컨셉입니다. 고기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수익률, 고수익이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네, 이 기회에 뛰어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무 위험성이 커. 그러면 신경 안 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회가 아닙니다. 뭐 50%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심지어 뭐 10년 내에 뭐 그 잠정 수익이 크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잠정적으로 1년 내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리스크가 1년 내에 리스크가 50%를 넘는다면 사실 저희가 다시 투자로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다시 그 본전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하의 리스크를 두고 리턴은 연간 수익률 137%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고수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헤지펀드는 뭐 어느 기업이든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하시는 모든 그런 그 기관들의 세후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7%의 수익을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세후 수익으로 137%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간 수익률이 137%가 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될 게 고확률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확률은 이제 85% 이상. 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BFO가 있다. 이제 이 세상에 BFO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그리고 엔도텍이 그것을 최초로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20살이라 하더라도 돈을 투자를 해야겠죠. 30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게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룰렛 게임 잘 아시죠? 네, 뭐 검정색 또는 그 빨간색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기 그 걸어두는 것인데요. 뭐 10년 후로 이제 한번 해봤을 때 고기에 룰렛이 과연 고기에 투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리스크가 100%인데요. 50% 이하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걸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요. 수익성이 높냐? 뭐 높습니다. 네, 거의 100%니까요. 뭐 200%. 뭐 100, 아까 저희 그 리턴에 가깝긴 하지만 뭐 한번 확률을 볼까요? 50대 50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초록색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50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룰렛은 네, 고기애가 아니네요. 네, 이거 도박이죠. 네, 그 도박꾼들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여기 한번 복권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네, 저는 이제 통계를 좋아하는데요. 그 통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신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복권을 사시면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저를 한번 설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높죠.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걸면 아예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00%라고 하시는데 거의 100%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가 있죠. 하지만 확률은 너무 적습니다. 뭐 연간, 뭐 사실 뭐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복권 역시도 고기의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높은 기회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플래그십을 아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 이 창립자가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32년 동안 평균적으로 66%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빨라지기 전에, 정말 성장이 빠른 그 시대를 살기 전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32년 동안 평균적으로 66%의 연간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 있는 클라우드, 직원들 간의 클라우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천억 달러를 만든 것입니다. 천억 달러를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3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엔도테크의 미션인 것이죠.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수익률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1월에
제가 데이지에 사인업할 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수십억 명의 저의 그 고객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내려갈 때 정말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지만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맞았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해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의 모든 앵글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또 다른 펀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헤지 펀드를 가지고 매년 소량이긴 하지만 그런 수익률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스트라테지 런을 처음 매도하고 나서 그 제레미에게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이 회사에서 제가 12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쌓고 팔았습니다. 12년 동안 일을 하고 기쁜 마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안에 이 회사를 산 회사가 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위의 브로커 회사였는데요. 그 CEO가 굉장히 좀 구린 행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178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인수하고 2주 안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았죠. 스티브 잡스처럼 저도 내 회사에서 제가 해고됐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절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을 찾았고요. 싱가포르까지 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요. 폭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좋았던 것은 그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은 시스템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볼린저 씨를 만났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무슨 이름이 볼린저야. 이런 그 포크송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와서 볼린저라고 이렇게 가슴에 써 있었습니다. 안나,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아, 나도 볼린저 씨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돈을 벌었습니다. 매달 20%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수천만 달러씩 얻은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니까 수익률을 얻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파트너는 굉장히 조바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스템이 잘안 되는군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찾았는데요. 다 아시죠? 마이 피스북인데. 이 시스템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제 것보단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걸 클릭을 했죠. 그리고 이걸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에게 한번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5,000달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스 코드만 알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소스 코드를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소스 코드 자체가 5,000달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안을 보니까 왜 5,000달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샀습니다. 이걸 보시면 괜찮아 보이세요? 완벽하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속 가능성인 것이죠. 9년간의 거래 이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퍼센티지죠. 완벽하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고기회 모델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개발자가 계신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제가 시스템을 2012년에 봤거든요. 그 뒤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시스템을 안다고 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바로 트렌드이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매수 시그널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하느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글 이벤트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00%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작은 매수들이 작게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델링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몇초 기다렸다가 나오면 2%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잘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되돌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마팅게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만큼요? 그린 사인이 더클 때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는 네, 제가 바로 앞전 슬라이드로 가려고 하는데요. 앞전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다시 보시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시스템이 거짓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거래에 들어간 돈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10배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손실이 있었고 여기에선 운이 좋았고 여기에선 손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는 100%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시스템의 99%가 벌써 본인들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100% 결국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시스템 자체에 또 하나의 사기가 있습니다. 거래를 맨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이 정말 의도는 순수한데 오해를 받은 분이라면 정말 죄송한데요. 10년을 보면 거래량이 5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도 각기 다른 텀을 본다면 그 숫자를 본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우리의 트라이앵글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100%라는 걸 알겠죠. 거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수익도 높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50%이죠.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1년을 본다면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박인 것이죠. 룰렛인 것입니다. 네,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지 왜 착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다가 그 헤지펀드에 갔습니다. 이 헤지펀드가 왜 성공을 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그 헤지펀드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레미가 말한 것처럼 펀드펀트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펀드펀드는 여러 헤지펀드를 실사를 하고 투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알고 트레이딩 펀드를 보았습니다. 35개의 펀드를 검토를 하고 기술, 알고리즘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네. 왜 이런 스토리를 말을 해주냐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모든 디테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절감, 그리고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죠.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은
40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죠. 이게 왜 이 연령대가 이런지 궁금했습니다. 20살짜리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더 창의적일 수 있는데 왜 40대가 성공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량화 해본 것이죠. 그래서 알아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네 가지 단계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봤습니다. 다들 거래 업계에 있고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래 자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독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1단계에서 사람들은 성공적인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HHH를 만드는 것이죠. 가끔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쉬운 단계가 1단계입니다. 이력, 자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장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다행히 이분들은 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다들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고 실패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특히 블러드박스 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대부분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20명이 이 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는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처음에 구축을 했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다루는지 모르고 알고리즘이 성공하도록 만들려고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장 컨디션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단계를 성공하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단계가 있는데요. 확장 단계에서는 100달러든 몇백만 달러든 But then, if you pass this, you become company that close to the story of Renaissance, to Medallion Fund, than anything else. And I saw this company. And these companies are not one, not two. 이 기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닙니다. You're not aware of them, or maybe you are, but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것이 그 HHH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BFO, 또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단지 JP모건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로봇와이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로봇 어드바이저는 저희와 이제 접수가 되지 못하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르미 씨가 그 혹시나 그 제가 그 뭐가 틀렸는지 전에 말했었죠. 네, 저희가 그 시작을 했을 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8%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32% 계속해서 이제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5%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지는 52%입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네, 하지만 저희는 엔도텍입니다. 네, 데이지가 있기 이전부터 저희는 관리, 자산관리 회사였고 데이지를 창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잘 구축을 했고요. 네, 데이지는 이제 한 달 그리고 3개월을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시작을 했었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죠. 네, 저희가 했던 모든 약속들, 뭐 250%. 지금 여기에 저희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장 내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 내년 계속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52%, 시장 내에서 52%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결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그 저희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그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수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지가 어떻게 51%,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걸 볼 수 있는, 생각하는 것이죠. 38%, 45%. 나중에 이런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000분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그들 모두 뭐 포트폴리오 관리, 뭐 리스크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그 투자 자산을 생각하실 건데요. 네, 저희 우리도 데이지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서로 다른 약간 다른 그 태도를 취했다면 그리고 리스크에 있어서도 리턴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그 태도를 취했다면 시간을 가졌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50%죠.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뭐 올해와 같다면 그랬을 때 뭐 250%, 뭐 리스크 250%, 뭐 수익 250%.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수익률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략들은 이렇게 그 진행이 됩니다. 뭐 단일한 그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지는 모두 함께 그 이야기를 구축해 나간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제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그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브로커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브로커리징, 브로커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자를 생각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를 통해서 뭐 자동 그 전환, 뭐 자동 그 거래, 뭐 이런 브로커 필드 등 우리의 수치, 올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우리가 달성한 수치는 어떨까? 우리가 그 창립을 하고 그 8개월 동안 굉장히 놀라운 수익을 냈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수준일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의 전환율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뭐 오토봇, 이런 AI 그 트레이딩 그 플랫폼의 전환율 알고 계신가요? 50%? 뭐 40, 50%죠. 그랬을 때 저희 전환율이 70%라는 것은 그런 플랫폼에서 우리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보유, 유지율 알고 계신가요? 저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6개월 내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식 사이트에서
3개월 내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6개월 내에 더 많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그 고객들이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회원들이, 제가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데요. 구독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70% 이상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 때문이죠. 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 고객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암호화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독을 갱신하지 않으면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익을 위해서 구독을 갱신을 하고 그 높은 그 저희 리텐션, 고객 유지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을 가지고 있는, 수익을 실제로 보고 있는 계정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힘든 날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습니다. 그 보면 뭐 학자금 대출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들도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제 기분이 좋아지죠. 이제 힘들었던 하루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기쁜 행복한 그 고객들과 함께 저희는 그 더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고객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니까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시장에 있는 그런 모든 브로커들, 그런 모든 서비스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BFO, 획기적인 재정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제 친구들은 모두 다 엔도텍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기분이 안 좋은 또는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뭐 2만 또는 그 이상한 더 이상의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요. 이것은 정말 인생을 바꿔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에 저 잘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EY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어니스트 영, 회계 법인이죠. 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다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걸 저 스스로도 정말 진짜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것이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높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기는 쉽지 않고 사람들을 확신시켜주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저를 로봇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파트너로 삼아서 이걸 보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빅4 회계법인에 갔습니다. 그 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관리 회사들에 갔고요. 다 다른 이제 경영진 친구들에 갔는데 그 빅4 네 개 중에 세 곳은 거절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바로 거절하나요? 했더니 암호화폐잖아요. 크립토 분야니까 스캠이 너무 많아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봐봐. 그들 크립토 관련해서 예전에 스캠과 관련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500달러가 걸린 법정 소송도 겪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영, EY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어느 정도 혁명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1월에 계약하자 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계약을 하고 이것을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네, 이걸 아직 하면 안 된다. 아직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그 사무실을 이제 사인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런 그 계획을 해준 건 EY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그 결정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뭐 1년간 기다려라 라고 하기 때문이죠. 네, EY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제가 연락했던 그 제 연락처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직 기다려라, 아직 트레이딩 안 한다,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결국에는 어떻게 따냈는지 뭐 다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 인맥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네, 미국 지사 차 담당자 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만날 기회를 줬고 저희가 이제 피칭을 했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용기가 충분히 있었던 담당자였습니다. 여러분 실제고 이 결과도 진짜인데 왜 하지 않겠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EY에 있어서도 최초의 사례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시스템을 감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주류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객이든 이 보험, 이 보장, 그 EY의 감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 EY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하나의 그 문구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EY 블록체인 감사팀이 그 내부 그 절차를 거쳐서 네, 저희 그 모든 그 절차들 그리고 문서되어 있는 세부 사항들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EY가 그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실제로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EY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아마 다음을 위해서 좀 아껴두도록 하죠. 네, 엔도텍의 그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그 감사, 엔도텍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 이유는 이러한 저희가 정말 대단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EY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꿔놓았는지 계속해서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엔도텍의 삶, 그리고 산업계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BFO를 만들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해드리고 싶은 발표는 바로 포렉스 시장, 외환시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외환시장으로 약속해드린 것처럼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포렉스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저희가 전통 시장이 가지고 있던 유연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무제한 유동성,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과 그 암호화폐에는 많은 그 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200만 개가 넘는 보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포렉스 같은 경우. 하지만 저는 포렉스가 필요하죠.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정말 이상한 그 일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 고객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통 시장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외환시장으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연성, 확장 가능성, 주문의 유동성 및 확장성도 저희가 가질 수 있고요. 네, 지금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여러 통화로 다양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기서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리스크, 위험성이 낮고 확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저희는 포렉스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HHH, 저희가 좋아하는 개념인 HHH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54%, 네, 리턴은 136%, 네, 저희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리턴보다 1% 낮네요. 하지만 확률이 82%, 전체를 곱해보면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402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포렉스 팀의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90% 리스크 54%, 수익률 136%, 그리고 확률 82%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4시간 내 그 진입 시간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렌드가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트렌드는 이제 스윙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통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그 커런시 통화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죠. 네. 크립토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안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텍은 최초의 회사로 개인 투자자에게 BF, 획기적인 재정적 기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정관리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을 뽑아내서 뭐 도박을 하거나 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도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은 없지만 결국 수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이 컨셉트에 합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는 네, 이렇게 이 스테이지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말 대단한 것을 그 엔도텍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 투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처럼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함께 합시다. 저희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엔도텍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다음 단계로 기업적인 차원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